다자란 누에가 알코올성 질환과 숙취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누에를 찐 경우 알코올 성분을 분해하는 여러 성분이 복합작용의 효능을 높였는데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찐 누에를 계속 섭취해온 쥐와 일반 쥐에게 4주간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 20%를 투여해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일반 쥐는 지방간이 급격히 늘었고 간경화를 일으키는 섬유증도 크게 형성됐지만 누에를 먹은 쥐는 일반 쥐에 비해 지방간과 섬유증이 각각 26%와 21%가 적었습니다. 또 알코올을 마실 때 증가는 ALT와 중성지방 등이 40% 이상 감소한 반면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52%가 증가했습니다. 익힌숙잠에는 단백질과 세린,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플라보노이드나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찐 누에를 먹은 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1시간 뒤 절반이나 감소했고 숙취 유발 물질인 아세트알데드 역시 3시간 뒤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생물인 누에가 너무 딱딱해 먹기 편하게 수증기로 쪘더니 부드러운 분말 결정체가 되는 동시에 효능이 극대화된 겁니다. 연구진은 찐 누에가 단백질 등이 밀도 높게 형성돼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인 니놀센산 등 알코올 분해의 효능이 뛰어난 다양한 성분이 복합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성 질환 예방에 매우 뛰어난 것으로 효과가 입증된 만큼 관련 기술을 국내 양잡 농가와 산업계에 적극 기술 이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하고 기술 이전에 들어가 실용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